김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70주년 광복절을 맞은 임시공휴일. 잘 쉬고들 계신가요? 저는 생생경제 진행하러 나왔습니다. 하루라도 생생경제를 하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아서 그렇다고 하면 비웃으실 테죠. 오늘 금요기획도 광복절 맞이로 꾸며봤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한국경제 70년사가 오늘의 주제인데요. 우리나라 경제를 학계 그리고 언론계에서 오랫동안 지켜봐오신 두 분을 스튜디오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3, 4부 금요기획까지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엄마라는, 도전이라는, 헌신이라는 이름의 흉터. 때론 자랑스럽지만 달라졌으면 하는 여자 마음. 더마틱스 울트라로 흉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도시의 여러분, 저 김연아는 평창에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강원 평창수와 함께요. 해발 680m. 평창의 깨끗함을 담은 강원 평창수로 오늘도 힘내세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연아랑 마셔요. 사는 게 뭐라고 대단한 거라고 우리가 뭐라고 기쁨이 된다고. 와, 왜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네, 오늘의 증시 분석은 우리 시장은 쉬었고요. 간밤에 있었던 뉴욕 증시 그리고 지금 열리고 있는 아시아 증시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 증권 산능력 지점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쉬고 계시는데 방송하시는 거죠? 네. 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어땠나요? 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이제 혼조세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예.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장 초반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출발했었는데요. 장 후반부에 좀 밀리면서 보합권, 약보합권에서 좀 마감을 지낸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뭐 약간의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도 소폭의 좀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중국 시장에서의 위안화 평가 절하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었었지만 3일 연속하고 나서는 더 이상은 좀 이제 추가 절하에 대한 여지가 없다라는 인식으로 좀 강하게 출발을 했었는데요. 네. 오히려 좀 미국에서 발표된 이제 경제 지표가 좀 호조를 보이면서 소매 판매도 뭐 전월 대비해서 상당히 좀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고용지표도 좀 호조를 보이면서 다시 또 9월 금리 인상설이 좀 고개를 들면서 네. 좀 후반에 좀 밀리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9월 FOMC 열리기 전까지는 계속 이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말씀하신 대로 계속 변동성이 많이 클 것 같습니다. 뭐 동전의 양면처럼 어느 하나를 놓고서 이제 해석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계속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9월 FOMC에서 어느 정도 답을 확실하게 정해주어야지만 시장도 좀 확실한 방향성을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그랬고 이 시장을 많이 흔들었던 중국 증시 오늘 열렸죠. 네, 맞습니다. 중국 증시도 열려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뭐 강보합권에서 등락을 좀 거듭하고 있는 모습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뭐 중국 같은 경우 강력한 대책들이 계속 나오면서 최근에는 좀 하락보다는 완만한 상승 정도의 흐름을 좀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전날 뭐 미국 증시에서도 보셨다시피 이제 에너지 특히 이제 유가라든지 다른 원자재들이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계속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을 좀 부여하고 있는데 중국이 뭐 이번에 어느 정도 좀 브레이크를 건 모습처럼 비춰지긴 했지만 중국 자체가 워낙 좀 살기 위해서 이번에 좀 정책들을 많이 내놓은 거라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앞으로 정책적인 부분이 얼마나 중국 시장에서 반영되는지 여부가 글로벌 증시 전체 또 세계 경제 전체에도 계속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중국 시장은 어떻게 갈 걸로 보세요?
저희도 좀 사실 중국 시장은 예상하기가 어려운 게 네.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빗나가는 계속 행동들이 나오니까 이번에도 뭐 어렵죠. 평가 절하를 이렇게 3일 연속 계속 할 거라고는 다들 상상을 못했었고 또 기준율 인하라는 카드만으로도 그동안 계속 조금 유효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갑작스러운 좀 행동을 했다시피 중국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유동성 정책이 잘 안 먹히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 좀 안 먹히니까 더 큰 카드를 좀 꺼내 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중국은 여기서 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추가적인 하락을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완만한 흐름을 보이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정책이 유효한 모습을 보이면 다시 좀 상승적으로 좀 방향을 틀 수도 있는 여지가 좀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뭐 전 세계 증시가 다 중국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고 할 정도로 이제 그리스 사태가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 또 중국 쪽으로 눈이 쏠려 있는 모습인데 또 이런 부분들이 또 9월 미국의 또 금리 인상 그 부분과 확실히 뭔가 답이 갈라지고 나면 중국 시장에서도 좀 다른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요. 중국은 확실히 좀 내수가 많이 부진하고 수출도 과거보다는 좀 많이 떨어진 상태라서 이번 정책으로 실질적으로 수출 증가의 효과가 나타난다라면은 어느 정도 소비에 있어서도 조금 더 회복세를 보일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앞으로 좀 많이 남아있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우리 투자자들에게 조언을 주신다면은요? 아, 국내 증시 정말 어려운데요. 좀 예상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장중이 좀 등락이 많이 심한 편인데 그래도 이번 주 옵션 만기까지 다 지났기 때문에 다음 주를 기점으로 한다라면은 웬만한 기업들은 실적 발표가 다 마무리가 되고요. 그렇죠. 코스닥 기업들도 그렇고 다른 기업들도 이제 단기 결산을 내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번 달에 다 마무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실적 발표가 다 마무리가 되면 오히려 좀 하반기 실적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다시 또 눈이 좀 옮겨가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알겠습니다. 기관이 좀 선호하는 중소형주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계속 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중국 때문에 좀 많이 상승했다가 또 최근에 많이 하락했던 섹터들도 오히려 다시 한번 꼽아보셔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중국이 이 정도에서 잘 커버가 된다라면은 중국의 소비 기대감으로 그동안 좀 올랐었던 종목들도 다시 앞으로의 뭐 기대감을 계속 좀 이어갈 있겠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중국이 살아나면 우리 국내에서 이제 원자재와 관련됐던 원자재 관련 섹터들, 소재주들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런 섹터들도 조금씩 실적의 바닥을 좀 드러내는 흐름들도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오히려 좀 그동안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서 헤어지지 못했던 좀 민감주 섹터들도 저점에서는 알겠습니다. 좀 다시 한번 봐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 증권 선능력 지점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VIP 머니투데이의 배성민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삼성 관련 소식이 두 가지 정도가 크네요. 예, 네, 맞습니다. 예. 그 삼성이 새롭게 이제 그 갤럭시 노트 5하고 갤럭시 S6, S6 플러스를 공개했는데요. 일단 공개한 장소가 이제 뉴욕입니다. 그렇죠. 미국 뉴욕에서 신종균 삼성전자 IM 부문장이 공개를 한 건데 일단은 뭐 이 큰 화면 그리고 손에 들어맞는 뭐 그립감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을 이제 무기로 내세웠는데 일단 이제 큰 화면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5.7인치 대화면을 뭐 이렇게 실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갤럭시 노트 5는 뭐 5세대 S펜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꺼낼 때 누르면 튀어나온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갤럭시 S6, S 플러스는 뭐 기존의 그것보다 테두리가 2mm 정도 더 얇아졌고 뭐 가격은 국내 출고가가 90만 원대 중후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난해 갤럭시 노트 4의 출고가 95만 7천 원이었는데 삼성전자는 이것과 함께 이제 모바일 결제 서비스 다음에 말씀드리게 될 이제 삼성페이를 미국 한국에서 선보이겠다고 밝혔었는데 삼성전자 실적이 항상 이제 뭐 증시라든지 국내 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최근 실적을 보면 이제 스마트폰보다는 이 반도체에 주로 의존을 했습니다. 근데 기존의 이런 신제품들로 인해서 네. 삼성전자 실적이 반전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관심이 되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삼성페이요. 예, 예. 이게 휴대폰만 되면은 신용카드처럼 쓸 수 있다는 그런 결제 서비스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제 삼성페이
페이가 이제 신용카드 대신 핸드폰만 갖다 대면 결제가 되는 그런 건데, 좀 어렵게 설명하면 이제 암호화된 스마트폰 결제 정보를 전달하는 마그네틱 보안 정손 방식하고 이제 근거리 무선 통신 방식을 지원해서 더 많은 곳에서 이제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이용한다. 네. 이런 건데 이제 간단합니다. 결제 방법은 이제 스마트폰 화면에 삼성페이를 이제 실제 실행시켜 놓고 지문을 인증한 뒤에 이제 스마트폰 뒷면을 카드 리더기에 대면 결제를 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일단 뭐 편의점이라든지 식당 약국 같은 기존에 쓰던 신용카드 단말기로도 삼성페이 결제가 가능하고 뭐 소규모 자영업 매장부터 이제 대형 백화점 뭐 마트라든지 이런 곳들도 이제 새로운 장비 없이 삼성페이를 통해 가지고 결제할 수 있겠다. 이런 게 삼성과 이런 결제를 담당하는 그런 금융사들의 전망입니다. 또 이제 또 보안이 문제일 수 있는데 사용자 지문이라든지 비밀번호 인증 과정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도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카드사들은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싫어할 텐데 워낙 파급력을 우려해서인지 국내 모든 카드사가 삼성페이와 함께 한다. 네. 제휴를 통해 가지고 함께 할 거다. 이제 뭐 하반기부터 이렇게 곧 나오게 되겠죠. 예. 그렇군요. 삼성 관련해서 또 하나 큰 뉴스가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이죠.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중국에서 투병하다가 별세했다는 소식이죠. 예, 이맹희 전 회장이죠. 제일비료 회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중국 베이징에서 이제 오전에 별세를 하고 국내에 알려진 건 오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맹희 전 회장도 그 이병철 창업주라든지 뭐 이건희 회장도 다 폐암을 투병을 했는데 이명희 전 회장 같은 경우에도 사인한 이제 폐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방사선 치료를 꾸준히 해 오고 했는데도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별세하게 된 건데 일단 이명희 전 회장이 어떤 분인지를 좀 따져 본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비료 이렇게 회장으로 칭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일비료라는 것을 익숙치 않으실 텐데 삼성의 초기 계열사들이 제일이라는 그 명칭이 붙었습니다. 뭐 제일제당이라든지 뭐 제일모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그만큼 삼성에서 관여했던 게 오래됐다는 뜻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60년대 이제 그 삼성의 큰 딜레마라고 불려졌던 뭐 그 한비 사건 이것들 때문에 경영 능력 그런 문제들이 부각되면서 이병철 창업주에서 이제 아버지에 의해서 사실상 뭐 경영 일선에서 내쳐진 그런 형식이 되고 경영권은 이제 동생인 삼남 이건희 회장에게 넘어가는 이런 아주 그런 것도 겪었고요. 네. 최근에는 또 이제 소송도 또 알려졌습니다. 그렇죠. 이건희 회장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유산 관련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아주 갈등을 빚어왔는데 결국에는 뭐 패소하는 그런 결과도 됐는데 아무튼 이제 이맹희 회장의 아들이 이재현 CJ 회장인데 그렇죠. 이재현 회장도 현재는 이제 법적인 그 구속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장례식 참석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어떻게 보면 삼성과의 불운 같은 것들이 그렇네요. 다시 한번 회자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아버지가 병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본인이 지금 사르코 마리투스인가요? 그 좀 희귀병으로 가족력에 의한 그런 병으로 그렇다죠. 질환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본인 스스로도 몸이 불편하고 또 이제 구속 집행 정지 뭐 이런 상태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버지도 임종을 하거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그 못하면 불효인데 그럼 중국에서 돌아가셨으니까 당연히 임종을 못했을 테고 이런 것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불행한 뭐 이런 가족사들이 좀 투영돼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네요.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 오늘 뭐 웬만한 회사들은 많이 쉬는 것 같은데 못 쉬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어려워서 폐업하는 그 장면들도 참 많이 보게 되고요. 통계로도 확인이 되죠. 맞습니다. 자영업자분들 상당히 힘드시고 오늘 같은 날 뭐 쉬고 이렇게 되면은 어딘가로 또 여행 가면 실제로 자영업자분들은 그만큼 더 매상이 줄어들 수도 있다.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이제 통계 자료를 통해서 이런 게 입증이 된 그런 건데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이제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와 하반 고용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올해 상반기 취업자 수가 33만 1,000명 늘긴 했는데 늘긴 했지만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44% 정도가 줄었습니다. 근데 임금 근로자 취업자가 전년보다 43만 명 늘어났는데 자영업자는 10만 1,000명 정도가 오히려 줄었습니다. 작년 상반기 자영업자 줄어든 게 1,000명 정도였다고 하는데 거의 100배 이상 줄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영업자 문제에서 이제 중장년층 고용 그리고 이제 중상층 몰락 등과 연결지어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보통 자영업
하시는 분들 보면 주로 은퇴한 뭐 중장년층이라든지 아니면 은퇴를 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나가셔서 한 뭐 3, 4, 50대 이런 분들이 많을 텐데 네. 이런 분들이 퇴직금 털어가지고 뭐 주변에서 많이 보는 뭐 치킨집이라든지 피자집, 뭐 카페라든지 이런 걸 차리고 가족들이 매달려서 일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런 분들이 폐업을 하거나 망하게 된다면 거의 뭐 가정 경제가 휘청한다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이제 모아둔 돈은 거의 다 털어놓으신 경우인데 뭐 자녀들이 또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인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이런 평범한 가장들이 문제가 생기면 가족 전체가 이제 중산층에서 저소득으로 전락을 하고 다시 이제 중산층으로 올라설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 이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의 기회가 많이 박탈이 되잖아요. 예, 그렇게 예. 되면은 더 좋은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더 교육을 받지 못하고 하면서 다시 또 이 쳇바퀴를 돌게 되는 그런 예. 경우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 자영업자들의 몰락이 아버지 어머니 세대의 문제라면은 자식 세대는 지금 취업을 잘 못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이것 때문에 또 문제가 되죠. 예, 뭐 명칭으로 보면은 캥거루족이라는 명칭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대학 졸업 후에 이제 취업할 연령이 됐지만 대학 졸업 반드시 안 했더라도 취업할 연령이 됐는데도 취직을 못하고 부모님 집에 거주하는 이들을 이제 캥거루족이라고 칭하는데 네. 직업능력개발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최근에 캥거루족의 실태와 과제라는 분석 자료를 냈습니다. 근데 대학을 졸업한 청년의 절반이 캥거루족에 해당한다. 좀 씁쓸한 통계인데 청년 실업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일 것인데요. 네. 뭐 20대 태반이 백수다 그래가지고 뭐 이태백이라는 그런 유행어가 그쵸? 유행했던 게 몇 년 전인데 상황은 훨씬 더 안 좋아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뭐 청년 달관 세대다 뭐 이런 말이 나 달관이라는 말이 뭐 긍정적 의미도 있는데 반드시 여기서 긍정적이지 않고 뭐 돈과 출세에 관심이 없고 뭐 득도한 것처럼 정말로 억누르고 살아간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좋게 말하는 것이고요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부른 것이 더 적합할 그렇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래서 뭐 3포 세대가 이제는 예. 7포 세대로 불리더라고요. 네, 뭐 3포 세대라는 것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연애라든지 결혼, 출산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는 세대를 말하는 건데 네. 휴일에 이제 뭐 할까 보다 어쩔 수 없이 매일 휴일인 이들에 대한 뭐 걱정이라든지 해법도 모색돼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청년 고용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고 예, 이건 예. 기업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좀 나서줘야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 최근에 뭐 임금 피크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네. 뭐 도입 될지 어떨지 모르는데 뭐 정년 연장 이런 것들과 맞물려 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청년 고용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는 문제이면 좋은데 네. 사실 또 이런 것들이 또 바로 직결되지 않고 그 이 기존에 있는 분들의 급여만 더 줄여가는 그런 수단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하는 시선도 있는 거죠. 예. 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좀 바라봅니다. 예, 오늘은 예. 여기까지 들어야지 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VIP 머니투데이의 배성민 기자였습니다. 첫 만남부터 두근거렸죠. 운명이다 느껴질 만큼. 그날부터 5년 넘게, 30대부터 10년 넘게 이 선택이 제 피부의 운명을 바꿨어요. 제 나이 믿어지나요? SK2 피테라 에센스 놓치지 않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유플러스 LTE 당신이 현대자동차를 구입했거나 렌트 리스를 했다면 당신은 지금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회원입니다. 주유, 쇼핑, 보험, 차량 관리까지 최대 200만 포인트로 즐기는 카라이프의 모든 것.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생생경제 1부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요. 잠시 후 2부 이어집니다. 금요일이니까 경제신간 그리고 경제영화관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경제신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이 창의력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책이라고 하는데 에릭 윌 창의력 특강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영화관에서는요. 최근에 개봉을 했죠. 영화 터미네이터 제네시스를 통해서 굿하트 법칙이라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 라이리 엄마 SS의 슈입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음악의 무대에 못지않게 일상이 가득한 인생의 무대에서도 열정과 진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4시간 열정과 진심으로 채운 음악, 뉴스, 시사 프로그램까지 94.5MHz YTN 라디오는 가장 감동적인 삶의 무대입니다. 우리 경제의 민낯을 한꺼풀 벗겨보는 경제 뉴스. 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각. 김인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자작나무 숲과 광활한 바이카로수. 시베리아의 여름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이곳은 꼭 들고 가시는 게 어떨까요?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입니다. 대한항공 러시아 4개 도시 운항. Korean Air. 선발턱 무좀엔 역시 풀케어. 써보면 알아요. 달거나 닦지 않고 바르면 손발톱에 쏙. 국내 최초 오니텍 특허 기술의 깊고 빠른 침투력으로 자신 있게 2014년 국내 1위 손발톱 무좀 치료제 풀케어.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왜? 코웨이 모든 침대는 상단이 분리될까? 침대는 몸에 닿는 부분부터 오염되잖아. 아하. 더러운 상단을 분리해 언제든 새 터퍼로, 그리고 전문가의 관리까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2부는 경제상식 퀴즈로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의 퀴즈입니다.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독립을 했죠.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습니다. 근데 우리 정부는 일제 강점으로부터 벗어난 날, 그리고 정부가 수립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이 의미 있는 8월 15일을 빛을 되찾다라는 뜻으로 광복절이라고 이름을 짓고 국경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내일이 바로 그날인데요. 그럼 오늘의 퀴즈는 바로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2015년 광복절 몇 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보기 드릴게요. 1번 30주년, 2번 50주년, 3번 70주년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너무 짧은 것보다는 너무 긴 거, 좀 길다고 생각하는 것을 찍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번 30주년, 2번 50주년, 3번 70주년입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 정답 추리고 또 추첨을 통해서 경제신간에서 소개를 해드릴 책을 드리고요. 또 참 쉬운 중국어 문정화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도 드리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바로 지금 문자 샵의 0945, 오물정의 0945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생생경제가 뽑은 이 한 권의 책, 화제의 경제신간. 금요일에 만나는 경제신간입니다. 홍순철 북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책인가요? 예, 에릭 월 창의력 특강이라는 책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창조 경제의 시대다, 창의성의 시대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시죠. 더 절망스러워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참 이 새로운 아이디어 혁신에 대한 압박감들이 상당한 그렇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창의력을 키울 수 있을까? 오늘 소개해드리는 에릭 월 창의력 특강, 이 책의 원서 제목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요? 원서 제목이요. Unthink입니다. 생각하지 않는 것. 네. 지나치게 많은 생각이 우리를 창의성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다라고 에릭 월은 지적하고 있는데요. 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성, 즉흥성, 그리고 직감이 오히려 우리를 창의성으로 안내한다라는 건데요. 아, 동의할 수 있어요. 예. 예. 이 이야기를 에릭 월만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의성의 대가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네. 모두의 내면에는 마음껏 놀고픈 아이가 숨어 있다. 마음속 어린아이를 포기하지 마라.
외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이 나온다. 이런 또 훌륭한 말은 누가 했나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이야기입니다. 예, 또 나는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호기심이 굉장히 많다. 저도 호기심 굉장히 많은데 네. 누군가요 이거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이야기고요. 비교가 안 되는 분이군요. 예, 철든 어른이 너무 많다는 것이 이 세상의 진짜 문제다. 네, 맞아요. 월트 디즈니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창의성의 대가들은 한결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다시 어린이의 마음으로 되돌아가라고. 전 어린이의 마음이에요. 네. 하지만 대가는 못 되고 있는데 이 책의 저자 에릭 월 어떤 네. 분인가요? 이 책의 저자 에릭 월은 즉흥적이고 감각적인 그림을 그려내는 그래피티 전문 아티스트입니다. 이 벽에다가 이렇게 요즘 그, 예, 그게 상당히 유행을 예. 하고 있죠. 또 아티스트이면서 최근 전 세계 기업들 사이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창의력 강연가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금융, 교육, IT 등 분야를 막론하고 500여 개의 글로벌 기업들이 가장 그의 강연을 듣고 싶어 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는 강의를 할 때마다 어떻게 창의력을 발휘해서 우리 모두의 삶을 행복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지 소개하고 있는데 네. 강연 시작할 때마다 그림을 그린다고 그럽니다. 아주 멋진 그림들을. 그리고 테드 강연을 보면요. 예. 말없이 무대에 올라와서 아인슈타인의 얼굴을 대담하게 그리는 모습으로 네. 대중들에게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네. 그는 예술가의 작업 과정을 잘 지켜보면 창의성에 발견되는 과정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네. 우리 안에 있는 예술성을 회복시켜야지만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탁월한 예술가였던 우리 모두의 어린 시절이 어땠는지를 기억해보는 것, 그 기억을 떠올려보는 것으로부터 네. 창의성은 시작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테드 얘기를 하면서 창의력 얘기를 하시니까 모두 예술가가 되라라고 작가 김영하도 테드 강연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똑같은 말들을 하시네. 그럼 책의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책의 내용이 지금 따로 준비가 안 된 것 같네요. 책의 내용은 그냥 우리가 말로 풀어나가야지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예. 우리 모두가 예술가가 되어야 되는 남자아이, 여자아이, 예. 각자의 어린 시절, 7살 시절 한번 떠올려봐라. 이런 이야기들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게 떠올려보다 보면 우리가 그때는 정말 순수한 마음, 호기심을 가지고 무언가를 상당히 열심히 해봤던. 그리고 거침없었죠. 그렇죠. 예, 그냥 용기백배해서 맞습니다. 일필휘지로 그림도 그리고. 실패에 대한 예. 두려움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나이가 자라고 정규교육 편입 과정에 들어서면서 사실 질문하기를 두려워하고 네. 실패하기를 두려워하면서 우리의 창의성이 갇히기 네. 시작했다라는 거죠. 맞아요. 예.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본인이 아직까지도 어떻게 그 어린아이의 마음과 어떤 창의력 이런 거를 유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나요? 예, 사실 에릭 월의 삶을 좀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 창의성이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에릭 월은 약 10년 동안 일반 회사에서 홍보 업무를 했다고 그래요. 네. 근데 위기와 함께 자신이 하고 있던 일이 무너지면서 삶이 완전히 백지 상태로 접어든 것 맙니다. 하지만 삶의 안정성이 완전히 무너진 그때에 비로소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라고 스스로에게 자문했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위기 속에서 기회를 발견한 건데요. 그러면서 돌연 아티스트로서의 제2의 네.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한 번도 미술에 대한 정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그래요? 예. 예. 하지만 그는 지금 자선행사에서 자신의 작품이 수백만 달러에 팔려나갈 만큼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로 활동을 네. 하고 있는데요. 무엇이 그를 이렇게 위대한 천재로 만들었을까? 오히려 네. 미술 관련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네. 자신이 규칙과 질서를 파괴할 수 있었고 이것들이 창의성 있는 예술가로 보이게 만드는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 예술가들은 그림을 그리면 보통 갤러리에서 그렇죠. 그림을 팔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 이분은요. 아트 드랍이라고 하는 재미적인 요소를 결합한 이벤트를 기획해서 자신의 작품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트 드롭이 뭐예요? 예, 도시의 어딘가에 예. 자신이 그린 그림을 숨겨놔요. 보물찾기. 보물찾기입니다. 네. 그리고요,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숨겨진 장소에 대한 힌트를 올립니다.
예. 그래서 이걸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 그 그림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그림을 경매에 올리건 네. 혹은 판매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는 그러니까 자신의 작품을 스스로 귀하게 만드는 방법을 아트드롭이라고 하는 특이법을 통해서 자신의 작품을 알리고 있는 건데요. 네. 반복적인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사실 어른들은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어린 시절에 봄을 찾게 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있죠.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어딘가를 여행하면 네.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봄을 찾기 놀이를 해요. 네네. 근데 지금도 너무나 재미있게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자신의 어릴 적 기억을 떠올리면서 봄을 찾기 놀이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서 네. 그 작품의 신선함과 그 작품의 창의성 그리고 그 작품을 찾아가는 그 과정에 재미를 느낀다라는 거죠. 예. 단순해 보이지만 놀라운 창의력을 발휘해서 네. 자신의 작품의 가치를 높이는 혁신을 이루어낸 겁니다. 네, 책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운의 덕분에 독창적인 생각을 할 수 있고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의 흥미를 느낄 수 있다. 운에는 어렸을 때 왕성하게 발달하기 때문에 어린 시절 우리의 머릿속에는 왜? 라는 질문과 그보다 더 중요한 왜 아닐까? 라는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쏟아졌다. 상상력도 걷잡을 수 없이 넘쳐났다. 사방에 널려있는 것들로부터 영감을 받았고 온 세상이 하나의 커다란 캔버스라고 생각했으며 무엇이든 자유롭게 만들어냈다. 산의 아이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나무 막대기를 칼 삼아 매일 상상 속에서 전쟁을 벌인다. 졸졸 흐르는 도랑물은 종이배가 항해를 떠날 거대한 강으로 변하기도 한다. 모험심과 상상력은 산의 아이들과 뗄래야 뗄 수 없다. 그들에게 어떤 장난감을 가지고 어디에서 노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상상 속의 여행을 떠나야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직접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여자아이들도 립글로스를 바르고 찰랑거리는 드레스만 입으면 발레리나로 변신한다. 바비 인형과 동물 인형은 왕자를 찾아 나서는 길을 함께 걷고 성대한 무도회에서 함께 가줄 친구가 돼준다. 또 숨겨진 보물을 찾기 위해 더 넓은 미지의 세계로 모험을 떠나기도 한다. 아이들에게 모험은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현실이다. 창의력을 이렇게 하면 키울 수 있다. 그러면은 왠지 자신감을 다시 한번 가져보게 되는데요. 네. 책에 소개된 저자의 조언을 몇 가지만 좀 정리해 주세요. 예,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있는 예술가를 깨우면 된다. 네. 앞서서 했던 이야기인데요. 사실 우리 모두 안엔 다 예술가적 재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깨우기 위해선 어린 시절의 호기심을 되찾으면 되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조언은 버려야 창의력이 발휘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를 딱 찍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참 우리는 잘 버리지 못합니다. 네. 그런데 버리는 과정이 왜 중요하냐면 버리다 보면 네.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네. 남아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나에게 소중한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 깨달음을 통해서 자신의 에너지를 온전히 쏟아 부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게 뭔지를 발견해야 된다라고 저자는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워낙 정보도 많고요. 할 일도 많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야 할 곳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분산되죠. 정말 분산되고 있죠. 이런 것들을 한 곳으로 모으는 초점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창의력도 생겨날 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어른이 되어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욕구들의 유혹을 받습니다. 네. 인정받고 싶은 욕구. 크죠. 스펙에 대한 욕심. 네. 그리고 결과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이 우리의 머릿속을 지배할 때 창의성은 오히려 더욱더 멀어지게 된다라는 네.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에릭 월의 창의력 특강 네. 이 책을 통해서도 뭐 물론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동영상 뭐 강연이라든가 찾아보시면 네. 또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어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예술가적 재능을 깨우는데 정말 이 무더운 여름을 한번
투자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에릭 월은 다 버렸나요? 에릭 월은 버리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버리고 있군요. 그러면 홍순철 북칼럼니스트께서는? 저도 버리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저 아직 못 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뒤늦는데 뭐 어쨌든 다 버리고 초점 작업을 통해서 창의력을 좀 키워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순철 북칼럼니스트였습니다. 네, 서점 갔다가 이제는 또 극장에 가볼 시간인 것 같네요. 경제영화관 시간입니다.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영화인가요? 네, 최근에 개봉된 영화인데요. 예, 터미네이터 편, 터미네이터 제네시스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네. 영화배우 이병헌 씨가 출연한다고 해서 사실 그 개봉 전부터 또 화제가 됐던 그런 영화입니다. 예, 스캔들 때문에 개봉 시기를 아마 조정을 했을 거예요. 네, 약간 네. 놓쳤죠. 이 터미네이터 시리즈는 제가 맨 처음 본 기억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영화를 만들 수 있도록 한 첫 번째 출세작인데요. 네. 터미네이터 1편 1984년에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당시에는 저예산으로 만들었던 영화인데 예. 이 영화가 아주 크게 성공을 한 이후에 터미네이터 2편도 나왔고요. 예. 특히 타이타닉. 아바타 이런 걸출한 히트작을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계속해서 내놓게 됩니다. 아, 굉장히 오래된 영화네요. 네. 네, 터미네이터 하면은 역시 그 주인공 역을 맡은 아놀드 슈왈제네거잖아요. 맞습니다. 주연은 변하지 않았죠. 네, 사실 이 영화는 그 아놀드 형님에 대한 의리 때문에 본다. 네. 이런 우스개가 있을 정도입니다. 네. 68세입니다. 벌써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정말요? 네. 근데도 이번 영화에서 다시 터미네이터 T-800으로 다시 돌아오는데요. 하지만 이번 영화 보면 이 터미네이터 늙어 있습니다. 터미네이터 기계 몸에 입힌 피부 조직도 시간이 가면 늙는다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머리가 희끗한 터미네이터로 그러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연기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이제 직접 냈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좀 올드팬 입장에서는 네. 늙은 터미네이터 보면 마음이 좀 애잔한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가슴이 좀 아픈데요? 네.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미래 시대부터 시작이 됩니다. 2029년에 인간 장군은 이제 이 지도자인 존 코너의 지휘 아래서 마침내 핵전쟁을 일으키도록 한 스카이넷을 폭파시킵니다. 하지만 스카이넷은 이미 그에 앞서가지고 이 존 코너의 이제 어머니를 없애기 위해서 액체 터미네이터 T-1000을 과거로 이미 보낸 상태인데요. 이것을 알고 또 존 코너는 부하인 칼리스를 또 과거로 보냅니다. 네. 어머니 사라 코너를 보호하기 위해서인데 사실 여기까지가 바로 터미네이터 1편과 이어지는 그런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칼리스가 이 과거인 1984년에 가보니까 네. 모든 것이 달라져 있습니다. 어떻게요? 평범한 식당 종업원이어야 될 어머니 사라 코너는 이미 여전사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또 다른 터미네이터 T-800이 그 어머니의 어린 시절인 1973년까지 가서 네. 그녀를 보호하면서 전사로 키워냈다. 이렇게 지금 설정이 되어 있고요. 예. 이 어머니는 이 칼리스를 기다리고 있다가 칼리스와 함께 2017년 현재로 오게 되는데 이 시점은 스카이넷의 이제 전신 프로그램인 제니시스 프로그램이 대중에서 판매되는 시점입니다. 예. 재밌는 게 이 제니시스 프로그램이 요즘 말하는 바로 또 사물 인터넷입니다. 이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뭐 다 갖다 붙였네요. 네,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사물 인터넷 얘기하는 건가요? 아,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네. 이 영화에서 보면 그 1, 2편에서 보면 존 코너가 미래에서 온 터미네이터에게 호되게 당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목표를 바로 이 스카이넷을 직접 폭파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3편에서도 스카이넷을 없애고 5편에서는 아예 이제 폭파를 시키는데 네. 하지만 보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 네트워크 상에서 존재하는 바이러스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메인 서버를 없앤다고 작동이 멈추지 않는다.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예.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원하는 결과에 도달을 했지만 본질적인 문제 해결이 여전히 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요. 경제학에서는 이를 굿하트의 법칙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굿자가 붙었네요.
사람 이름이. 예예. 구타트. 뭐 어떤 내용의 법칙인가요? 네, 찰스 구타트 런던 정치 경제대 교수의 이름에서 땄는데요. 네. 1975년에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현상의 통계적인 규칙성은 그것을 조정할 목적으로 인위적인 압력을 가할 때 본질적인 특성이 사라진다라고 밝혔는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정부가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인위적으로 부양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취득세와 양도세를 감면을 하고요. 또 금리를 낮추고 대출 기준을 완화해서 거래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생각보다 성장률이 높아지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네. 즉 그 부동산 부양이라는 정책적인 목적은 달성을 했지만 이 와중에 가계부채가 늘어나서 소비를 위축시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정부가 인위적인 개입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이 때문에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곧 경기 상승이라는 이런 특성이 깨어져 버리는 겁니다. 즉 그 자연스러운 상황에서는 이 부동산이 부양이 되면 당연히 경기가 좋아지지만 이처럼 이제 인위적으로 해서 무리하게 어디선가 끌어당기게 되면 생각보다 경제 전체적으로 경기 부양 효과가 나지 않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근에 보면 부동산 거래가 역대 최고를 달리고 있는데요. 네. 이 정도 같으면 상당히 경기가 좋아야 되는데 사실 시중에서는 그 체감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구타트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는 거다라고 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끝까지 유체 이탈 화법을 하시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남의 나라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 설명하시나 했는데 우리가 지금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네, 우리가 통상 생각하면 금리를 낮추면 경제가 좋아진 경제 성장률이 높아진다. 경기가 부양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것도 우리나라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려하는 중앙은행이 좀 팔을 비틀어서 금리를 네. 낮춰봤는데 생각보다 성장률이 높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낮아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금리 인하를 장기적인 경기 침체 신호로 해석을 해서 기업과 가계가 오히려 더 투자와 소비를 줄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요. 네. 이 경우에 금리 인하가 곧 경기 부양이라는 그런 공식이 또 깨지게 됩니다. 새로운 노멀, 그러니까 새로운 기준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또 그런 면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최근에 또 중국이 연 사흘째 오늘은 멈췄지만은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많이 내렸잖아요. 네. 근데 중국이 원하는 의도를 얻었을까? 여기도 구타트의 법칙이 적용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중국이 수출 기업을 위해서 사실 자신들의 환율을 좀 올려버린 건데 네. 통상은 이 중국 위안화 가치만 떨어지면 수출 경쟁력이 생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린 목적을 온 세계가 다 알고 있다 보니까 네. 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환율도 동시에 지금 약세로 돌아서고 있는데요. 중국이 저 정도면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어떻겠느냐 이런 견제 심리도 있고 또 앞으로 결국은 이 대중국 수출이 잘 안 되면 이 수출을 하던 아시아 국가들도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이제 동시에 들기 때문입니다. 이 아시아 통화가 이렇게 동시에 약세를 보이게 되면 중국은 환율을 올려놓고도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환율을 올린다고 하니까 조금 헷갈리긴 하는 것 같은데 위안화의 가치는 내리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과도한 성과주의 같은 경우에도 구타트 법칙이 적용될 수 있지 않나 싶네요. 네, 목적만 아주 강조했을 때 네. 왜곡 현상이 생기는데요. 그렇죠. 이번에도 뭐 중국 사례입니다. 2004년에 중국 정부가 앞으로 우리 사고사를 줄이겠다 네. 이런 거 캠페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가 목표치를 정하고요. 여기에 이제 미달하는 공무원은 승진에 제약을 가하겠다 이렇게 밝히는데 당시의 사고사의 기준은 사고를 당한 뒤에 일주일 내에 사망하느냐 이 여부였습니다. 그러자 이제 관료들이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어떻게든 8일 이상 생존하도록 온갖 수를 다 짜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표로는 몇 해 뒤에 사고 사건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데요. 하지만 결국 사회에서 체감하는 사고사는 네. 결코 줄어들지 않고 사회적인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았다. 이런 또 사례가 있습니다. 이 아픈 사람을 뭐 8일 동안 생존하도록 한다. 이게 뭐 너무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도의 차이지 어느 경제에서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참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경제죠? 네, 맞습니다. 이 구타트의 법칙은 뭐 슈레딩거의 고양이와 함께 예. 왜 미래를 예측하기가 힘든지 이것을 설명하는 그런 근거가 되는데요.
사실 그 사회과학에서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맞춤식 해법이라는 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다른 것들이 연동이 되기 때문인데 네. 특히 또 폐를 미리 보여주면 상대는 여기에 대해서 또 보고 또 반응을 합니다. 그렇죠. 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구타트 법칙이 바로 적용이 되는 건데요. 영화에서도 보면 이제 존 코너는 온갖 고생을 다해서 스카이넷을 없앱니다. 하지만 미래는 바뀌지 않는데 즉 그 존 코너가 목표를 스카이넷으로 잡으니까 스카이넷은 자신이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네. 또 다른 또 대비책을 만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경제가 어렵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였습니다. 높게, 더 높게. 모두가 세상의 높이에 도전할 때 높게, 더 높게. 한양은 행복의 높이에 도전합니다. 사람의 행복보다 더 높여야 할 것은 없기에. 건설 행복이 되다. 한양. 포르쉐 모터스포츠. 이것은 모든 포르쉐의 기원이며 모든 아이디어의 시작이며 스포츠카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끝없는 영감의 원천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포르쉐가 스포츠카인 이유입니다. Every Porsche. Sports Car. 고덕 산업단지와 개통 예정인 KTX 지재역의 비전은 함께 누리고 새롭게 들어설 대형 복합 쇼핑몰을 앞에서 즐기는 이 편한 세상이 찾아옵니다. 미래가 빛나는 평택, 그 위에 빛나는 생활까지 이 편한 세상 평택 용이 8월 오픈 예정 1544-3033 대림. 형, 이 차가 말이야 냄새 안 나? 근데 역시 남자한테는 차가 진짜 안 나? 향으로만 덮지 않고 진짜 차 안의 냄새를 없애주니까 우와. 나만 모르는 내 차 냄새엔 데브리지 차량용 사는 게 뭐라고 대단한 거라고 우리가 뭐라고 기쁨이 된다고 와, 왜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몰랐으니까 화이트! 네, 생생경제 잠시 후 3, 4부 금요기획 이어집니다. 70주년 광복절을 맞이해서 키워드로 본 한국경제 70년사를 주제로 토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뉴스 듣고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